안녕하세요.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신세무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세무, 오늘은 18번째 시간이고요. 소득세 사후 검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신고 납부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관련 비용은 어떤 건지, 업무 무관 비용, 그 다음에 사업자 프리랜서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사후 검증,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입 비용 관리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그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1년 일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4월 말쯤에 우편으로 오고 올해 2020년에는 카톡으로 왔어요. 근데 이거를 다 받으신 건 아니에요. 일부는 못 받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더 카톡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못 받았어도 신고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내문 못 받았다고 신고를 못 했다고 기한 후 신고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기한 후 신고하면 조금 위험하니까 소득이 있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 환급 대상인 경우는 보통 한 달 정도 처리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6월 말 이후에 이렇게 환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 소득세도 지방소득세가 붙잖아요. 지방소득세는 그보다 한 달 정도 후인 한 7월 말 정도 이렇게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담당 세무공무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왜 안 나오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서 일정상 9월쯤에 사후검증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이때 사후검증이 들어오면 좀 소명자료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조금 신고를 위한 좀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법인세, 부가세보다 저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신고 안내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장부 유형이 나와요. 알파벳으로 나오죠. 처음에 저는 처음에 직원들이 보면은 B유형, D유형, 이게 뭐지? 이러는데 이제 좀 1년, 2년 지나면은 직원들이 또 많이 익숙해지는데 알파벳으로 장부 유형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인지 뭐 복식부기 대상인지 아니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득세는 소득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종류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기타소득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불입액이 나와요.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납부액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소득공제 우리가 신고서상 낼 때, 세액공제 낼 때 이렇게 반영되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과거 신고 내용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업무 무관으로 썼다 이런 것들이 몇 프로가 썼다 업무 무관으로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니까 조금 조심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 실무를 하다 보면은 사업자분들이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를 받은 비용이 전부 소득세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지출액이 있어요. 딱 봐도 누가 봐도 개인적인 지출액이라고 보일 만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업무 무관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 처리 엄밀히 하면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하고 프리랜서 비용 처리는 좀 다르냐. 그래서 IT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세무사님 저 사업자 등록을 할까요? 그냥 3.4% 프리랜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세무사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하시는 게 좀 더 객관적인 비용으로 업무 관련 비용을 조금 입증하기가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봐도 그렇고 약간 개인적인 지출액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약간 업무 관련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비용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서 업무 특성을 업종별로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신종 업종인 유튜버나 BJ 같은 경우는 유튜버는 영상 촬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 이런 것도 챙겨보시면 좋고 BJ는 뭐 촬영 때 입는 의상비 이런 것들도 챙겨보시면 좋은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면 이런 업종이 좀 약간 사후 검증이 잘 나와요. 요즘 타겟 업종이에요.
그리고 또 소득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업무 관련 비용을 준비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원 강사는 뭐 전통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학원 강사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학원 강사분들도 엄청나게 프리랜서 사업자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도 교육 참석비나 뭐 학생들 간식도 줄 거고, 이런 업무 관련 비용을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소득세 확정 신고 후에 사후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살펴볼게요. 사후 검증 시기는 세무서에 9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때쯤 조사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 내용도 사후 관리가 들어가는데, 근데 국세청 통합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사후 검증 대상자로 선정을 해요. 소득 지출 연계 분석 결과 차이 금액, 이쯤 큰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은 되게 조금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비용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조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신고 소득률, 소득세도 소득률을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적격증빙 미수치 비율. 적격증빙이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뭐 현금영수증, 이런 거 미수치 비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수익금액이 좀 크면, 그러면 조금 관리 대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사후 검증 대상자로 이런 경우에 전산 추출해서 개별 관리 대상자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신고를 하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5월 말쯤 돼서 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데, 이번에 6월에 성실신고 확인 신고 안 하고 그냥 5월에 기준경비율로, 비용이 너무 없어요. 기준경비율로 그냥 성실 가산세를 내더라도 신고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개별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개별 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너네 좀 소명을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소명이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 다음에 소득 누락 혐의가 너무 광범위해. 그 다음에 이거 빨리 조사를 해야겠어. 증거 없애기 전에. 이렇게 적시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수익금액 관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먼저 매출 누락은 없는지, 그 다음에 매출 증빙은 적절히 발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신고 소득률이 적절한지. 사실 소득세는 소득률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업종별로 그 국세청에서 이런 업종은 소득률이 이 정도라서 이 정도는 이익이 난다고 신고를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너무 못 미치는데 그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딱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후 검증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또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관리 시 주의사항은 뭘까요?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지 않았는지. 평소에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인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 경비, 그 다음에 업무 무관 경비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심거리가 많아지면 또 사후 검증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예전보다 전산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정보가 수집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정보력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고요. 특히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반영해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